제가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한 번에 딱 각인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또 부족하기도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골프를 또 사실 하다 아, 보니까 그래요? 아, 2%라는 이름을 지으면 금방 각인이 되겠다. 그리고 2%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프로가 되면 되겠네? 라고 이미 지었습니다. 아, 스토링이 네. 되네요. 아. 그러니까 골프 지도도 하셨구나. 네, 우리 제가 아들이 천재 중에 천재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얘는 대학 다닐 때까지네. 그때도 과외를 하더니 골프도 할수 없이 과외를 시켰어요. 한 1년 넘게 과외를 시켰는데 참 그게 2%씩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 멍청하다고 또한번 얘기하겠다. 아, 참나. 저는 뭐 사실 이름을 짓고 나서 프로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 하니까 또이너 골프 프로도 됐지만 네, 또 이렇게 프로그램 나올 수 알겠습니다. 있게 돼가지고. 근데 또 가수가 아니라 원래 연기자 출신이라면서요? 네, 연기를 예, 계속 해왔고요. 그럼 어떤 그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 네네. 사람들이 알 만한 게 있어요? 뭐 제가 사실 제일 유명한 거죠. 모래시계. 오래시계 예. 주인공은 최민수. 아니겠지? 아유, 제가 아, 그 여기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제가 모래시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현정이도 여자 주인공이었잖아요, 고현주 그렇죠. 씨가.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떴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믿을 만한 사연이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출연한 드라마마다 최고의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배우들이. 아, 네, 예전에 이제 모래시계 고현정, 네. 마지막 승부의 심은아, 아, 그리고 이제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이 아침 드라마 이제 같이 하면서 같은 동료였는데, 운이 좋았던 예, 운이 제가 그 사람이네, 옆에 진짜. 있었어요. 아니, 그러시면 뜬, 그 많이 뜨지 근데 저를 않으셨나요? 만나면, 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다 뜨더라고요. 이게 2%씨가 좀 느지막히 성공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네. 듣고 되게 싶습니다. 배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네네.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네. 사람이 다들 되게 세상을 떠나서 귀하잖아. 네. 그때 심은아 씨또 이런 분들이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그한 카트를 보여주면서 내가 저기 있었다. 네. 아. 이걸로 뜰수 있어. 예. 네. 아니, 근데 있거든요. 고현정 씨하고도 그치, 있었고, 그러니까. 네, 심은아 씨하고도 있었고, 같은 다 대학생 역할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이 프로그램도 아마 뜰것 같습니다. 또 네.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그래서 이 자, 어쨌든 가수로 개업을 하셨으면 네네. 뭐 당연히 노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먼저 2%씨의 노래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요즘 밀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기분과 또 좋은 또 행운을 땡기는 노래예요. 네. 2%가 땡겨드립니다. 땡기 땡겨. 아, 땡겨, 땡겨. 네. 아, 이거 김덕희 씨가 만든 노래구나. 네, 자, 맞습니다.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2%가 부릅니다. 땡겨, 땡겨. 내게 온다. 아름다운 그녀가 어쩌나 내 가슴에 온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땡겨주세요. 사랑이 왔나봐 내 가슴 콩닥콩닥 네가 잘난 건 내가 못난 건 내 마음 자꾸 무너져 영생 네 곁에서 사랑받고 싶어 저 노래 해내자 영원한 사랑 꿈꾸고 싶어 내가 네가 땡겨 땡겨 사랑이 별거냐 인생이 별거냐 한 번쯤 마음 넣지 않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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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땡겨 땡겨 넌 나의 스타일
넌 나의 스타일, 넌 내 스타일. 보면 볼수록 사랑하고 싶은 넌 다른 내 스타일. 영생 네 곁에서 사랑받고 싶어 사늘에 해를 갈자. 영원한 사랑 꿈꾸고 싶어 너리가 땡겨 사랑이 별거냐 인생이 별거냐 한 번쯤 마음 변치 않는 남자 네가 땡겨